청도 오브제토 커피숍. 산 꼭대기 있네, 이거. 좋다. 경치 좋구만. 잎합꽃이 아주 예쁘게 폈구만. 산 꼭대기 있는 집인데 예쁘네. 자, 원두도 납품한답니다. 여기 애들 오늘 잔디밭에 놀으라고 이렇게 나네. 어린이 동반한 사람들 열로 오면 좋겠다. 잔디밭에 막 뛰어놀게 풀어놓고. 여기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스파게티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와서 놀다 가시오. 청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역시 청도라서 공기가 아주 맑구만요. 허허허. 오늘 날씨가 참 기가 막히게 좋구만요. 먼저 들어가쇼. 찍고 들어갈게. 자, 꽃이 이쁘게 피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좀 있으면은 복숭아 꽃 엄청나게, 아, 복숭아 많이 달릴 때 오면 좋겠다. 여기 복숭아 밭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음식은 이런 거 팔고. 음식은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이런 거 파는데. 저번에 파스타 먹었는데 아주 맛이 좋았다. 아, 여기서 만나네. 아유, 놀러 왔어요. 아, 우리 친구 나오면 걔. 여기서 논밭이 있고, 밑에 복숭아밭이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경치가 좋네. 통창이, 통창이 많이 좋네. 여기 앉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네. 저 안에 거지 갔다 왔잖아. 그 안에 다 복숭아 맛이네, 그죠? 커피는 안 먹고 뭐 먹을래? 뭐 내가 뭐 시킬까요? 빵 시킬까요? 아니면 밥을 시킬까요? 이제 자, 여기 통창이 하나 두 개, 통창 세 개, 통창 네 개. 자, 통창이 아주 크고 좋죠. 그래가지고 딱 보면 통창이 엄청 맛있습니다. 다 통창이야. 여기 청도 산골짜기 위에 있는 오브제토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플러스 빵집 플러스 이태리 식당 단체석도 완비됐네. 그리고 풀밭도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놀면 좋습니다. 여기. 햇빛은 진짜 짱짱이 들어오네. 햇빛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모자라시는 분들 이리 오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와. 다 복숭아밭 위에 있습니다. 오리도 있고.